다음으로 생존 전략을 소개해 주실 분은 걸그룹 SES의 수많은 명곡부터 바다 선배님의 솔로곡까지 아주 그렇죠. 다양한 예. 명곡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다 씨의 명곡은 뭔가요? 저는 You 좋아요. Hey, what you gonna do for me? Hey, what you gonna do for me? Hey, you, what you gonna do for me? 매력에 빠진다. 빠져버릴 거야. 나 좀 속이지 마. 우와, 대박이다. 와, 짱이다. 그러면 우리 SS 찐팬이었다. 저 러브. 딱 인트로 시작할 때는. 그 있잖아요. 그 약간 검은 봉다리 안에서 아 역시 입은 다르네요. 입은 다르네요. 그 곡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청소년이 부른 수험생을 위한 곡. 달리기의 명맥을 잇는 곡으로 소녀시대의 힘내가 있죠. 맞아 맞아.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진짜 두 곡 저 재수할 때 두 곡 들었어요. 그때. 그렇다면 바다 씨를 살아남게 한 명곡은 무엇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Dreams Come True. 아, 너무 좋지. 이게 K-POP 최초로 네. 외국 작곡가의 곡을 직접 사온 아~ 최초의 작곡이에요. 진짜요? 네, 핀란드 작곡가. 리스토 아시카이네님.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원래 핀란드 작곡가분의 곡이고 선생님께서 이제 핀란드 가셨다가 백화점에서 이 노래 들으시고. 오 진짜. 우연히 예 네, 바다야 이 노래는 내가 직접 가서 그 작곡가 집에서 사인을 받아오셨다고. 예 네, 근데 그게 너무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와 대박이다. 제 TBT에 따르면요 바로 계약 사인을 하고 서류 그 가방을 꺼내셨는데 거기에 이제 20만 달러가 바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2억 7천이지, 2억 7천. 예. 와. 와, 진짜 대박이다. 이 노래 녹음할 때가 너무 기억이 나는데, 바다, 너 이 노래 부를 수 있겠니? 하고 주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전에 불러봤던 톤도 아니고, 막, 그러니까 외국인들만 낼 것만 같은 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선생님한테 진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때. 왜냐면 선생님이 너 믿고 갖고 왔다, 사왔다. 아. 저희 SS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이 소리를 꼭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는 Come on, lover, 언제나 둘이 함께 뭐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 소리 들으면 Come on, lover, 이렇게 부르잖아요. 언제나 둘이 함께. 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대박이다.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아, 똑같이만 하면 되죠, 그냥. 그리고 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독방에 딱 들어갔어요. 오. 거의 한 2,000번 불렀나, 3,000번 불렀나 해서 계속 모창을 했어요. 우와, 대박이다. 이런 바다 씨의 생존 전략 첫 번째를 말씀드리자면요. 바로 매드한 고음입니다. 아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때도 독방 들어갔어요. 아 왜냐면 이거는 원래 일본 미시아라는 아주 유명한 디바의 곡이에요. 이것도 선생님이 들으시다 이건 바로 SS 곡이다 해서 갖고 오셔서 저희가 불렀는데 저 이미 미시아란 가수가 저거를 돌고래 소리로 완전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게 그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이제 원곡이 너무 일본에서 대단한 디바의 곡이라 그거보다 못하긴 또 싫으니까 근데 키를 낮출 수가 없잖아요. 진성으로 올리려고 제가 한 그때 한 예, 몇 개월 동안 그 말도 안 돼. 근데 올렸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 제가 저 준비됐습니다. 그래 바로 녹음했어요. 아니 그 녹방에는 혹시 폭포가 흘렀나요? 드금을 하신 거예요? 드금을 하는 장소. 저도 연습생 때 감싸안으며로 고음을 뚫었어요. 그치? 네. 잘 뚫려요. 아 이게 약간 그 교과서처럼 내려오는 네. 뭐 잘 뚫리는 그 네. 구간. 네. 아 그래요? 저희 후배들에게 공유한다면 고음은 무조건 이거 있죠. 펌핑하는 거. 이거 있죠. 지금 이 의자가 좀 불편한데 저런 의자로는 잠깐만 비켜봐봐. 네. 잠깐만 비켜봐봐. 네. 자리도 뺏겼어. 이거는 진짜 좋아요. 딱 잡을 수 있네. 그 상태에서 그럼 고음 가능하세요? 다르다. 거의 폭포 흐르나 보다, 진짜로. 저거를 진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정말 팡 뚫어요. 왜냐면 저게 펌프질을 해주거든요, 몸을. 고음 파트가 나온다 그러면 저거를 한 100개 정도만? 100개? 100개요? 그러니까 그걸 어렸을 때부터 수련을 하셨다면서요. 하루에 저는 사실 거의 1000개씩 했고 그리고 저보고 언니 뭐 라이브 어떻게 후배들 항상 좀 저는 항상 대기실에서 이거 가르쳐줘요. 이것만 하면 돼. 대신에 꼭 해라. 안 하면 안 된다. 복근을. 바다 씨의 그 약간 시원한 보컬이 SM 자체의 컬러가 되기도 했고 맞아요. 어느 걸그룹이든 그런 시원한 보컬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약간 산업의 무슨 표준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만들어진 게 있죠. 그럼 혹시 약간 이런 SM의 메인 보컬의 그런 계보가 있나요? 선배님부터 딱 시작하면은 뭐 저희 태연이도 있고 맞아요. FX 루나 씨. 웬디 씨도 사실 그렇고. 예, 그렇게 또 연기를 되는 것 같아요. 내려오는 것 같아요. JYP는 보컬의 계보가 선예 선배님. 나연 지효 선배님도 계시고 혜원이도 있고 혜원이도 있고 근데 바다 씨가 또 리더셨어요. 어떻게 또 정해진 거예요, 그때는? 저희는 SS는 처음부터 아카펠라나 이렇게 보컬이 빛나는 보컬 중심의 그룹이었어요. 선생님도 당연히 그 노래를 계속 연습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저를 시키셨던 것 같아요. 예. 편지를 그렇게 많이 쓰셨다면서요? 진짜요? 예, 제가 쪽지를 많이 줬었더라고요. 아, 왜냐면 저희가 뭐든지 그 프론티어, 멋있게 얘기하면 그쵸. 처음 하고 선구자. 예.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고 있는 길이 어딘지,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게 이제 와닿지 않았겠죠? 그리고 너무 우리는 어렸고 뭐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서로에게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쪽지 많이 주고받고 네. 그러면 주현 씨가 겪은 리더는 가희 언니. 흘리면 죽는 댄스. 흘리면 죽는 댄스. 눈물 흘릴 수도 없어요. 흘릴 겨를도 없어요, 진짜. 겨를이 없어. 나이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언니가 너무 어른인 거예요. 언니가 데뷔했을 때가 30살이고 제가 23살이었는데 너무 어른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어른이 아니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책임질 어렸어. 수 있는 맞아요. 나이가 아니었는데 막 우리 잡느라고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저 JYP에 따르면요. 우리 혜원 씨도 리더신데 네. 혜원 씨는 MBTI T형으로서 네, T예요. 제가 그런 에피소드를 들었습니다. 연습생 시절에 월말 평가 때 서윤 씨가 좀 이렇게 힘들어서 울라고 이제 눈물이 막 차올랐는데 너 지금 울면
목 잠겨서 평가 못 보니까 일단 평가 먼저 잘 마무리하고 울더라도 그때 울자. 냉정하다. 여기까지 이렇게 눈물이 보였어요. 근데 제가 너 지금 울면 목 잠겨서 아무것도 못해. 평가 끝나고 울자 우리. 막 이러면서 와 진짜 눈물 쏙 들어가는 그런 말이다 진짜. 저도 서운한데요. 아 그래요? 제 F로서 조금. 근데 나는 이걸 서운해하는 게 서운해. 아 왜냐면은 다 그 친구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맞아. 같이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좀 더 스윗하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 어떻게 스윗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눈물 뚝. 우리 바데 씨의 마지막 생존 전략은요 바로 개척정신 전략을 들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SES가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에 기록될 만큼 최초의 기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JGBT가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요 언론에서 신드롬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첫 사례고요. 누나부대라는 남성 팬덤이 처음으로 생겼고 걸그룹 최초 지상파 음악방송 1위를 하셨고요. 어떤 기록이 가장 좀 기억에 남으세요? 마음에 남으시고? 저는 SES 때 가장 내 며느리 삼고 싶은 1위를 제가 뽑혀가지고 그게 가장 와 며느리 삼고 싶은 제가 그때 18살이었거든요 아니 대중음악사의 남매 기록이요. 사실 그냥 지금 나와 있는 것들도 당연히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저는 결국 마침내 SES의 리드보컬 바다는 나이 80이 됐는데 올해도 콘서트를 하더라. 그래서 가장 롱런한 아이돌 가수로 사실 남고 싶어요. 와~ 그러니까 뭔가 최초로. 너무 멋있다. 사실 이런 개척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무대 또한 가능했지 않나 싶은데요. 아 당시에 매니저님이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뭔가 이렇게 막막한 미래 그리고 답답한 현재의 어떤 그런 속상함과 아픔들 그래서 딱 SS가 그 답답함을 표현하면서 이걸 깨고 나가는 그런 그래서 그 연출할 때 그림은 사실 맞아요. 너무 멋있었어요. 네, 원래는 아, 약간 번데기 느낌이에요? 그쵸 번데기처럼 이거 깨고 나가요. 새벽에 보니까 개무섭다라고. 저 세대는 나 약하면 못 살아나는 세대인 것 같아요. SES 비닐봉지라고 치니까 메뉴에 나와. 아 너무 웃겨. 비닐봉지. 정말 다양한 무대들을 다 소화를 하셨고. 얘들아 불만 갖지 마. 불상 같은 거 불만 갖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수 있다. 너네는 행복해. 행복하다. 행복하다. 근데 사실 재밌게라면 아니 그래서 이렇게 일본으로 또 진출을 하시고 일본 갑부에게도 프로포즈를 받으셨다는. 정말요? 진짜요? 아니 일본인이 헬리콥터 타고 내려와서 프로포즈 했다면서. 아 그건 맞아요. 와 대박이다. 헬리콥터는 제가 미녀는 괴로워라는 일본 작품 할 때 근데 그때 백송이 장미와 함께 헬기 타고 오셨는데 일본에서 백송이 근데 저는 너무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한 오빠여가지고 그냥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아니 그러면 헬기에서 이렇게 요거 이렇게 달려가지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속이 장면을 달고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어 로프를 타고 항공대원이 내려온 뒤 아니 무슨 구조제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장면이 너무 궁금해서 그 장면까지는 제가 못 봤고 공연 중이었고 이제 끝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좀 이렇게 프로포즈가 조금 그냥 친구로 됐으니까 이렇게 씁쓸히 잘 가셨어요. 와 진짜 대박. 그러면은 우리 캐정남이 나설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예. K-POP 정해주는 남자 캐정남 씨 이런 네. 바다 씨의 생존 전략을 총 정리해보자면요? 매최전이다. 매최전. 매드 최초 전략. 매드 최초 전략. 네, 아주 뭐 미친, 정말 좋은 의미로 미친. 예.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항상 프론티어 정신으로 가장 앞에서 도전하는 그 미친 듯한 노력을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